피코 할 때 사슬 우선 하나, 둘, 세 개 하고, 세 개 하고, 세 번째 잘 이제 기억을 해서 손으로 잡고 계시고요. 이 상태에서 또 이어서 사슬 세개 하고, 아까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코에 코바늘 찔러서, 근데 이제 왼손으로 요 아래 사슬 세개한 거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, 잡아주셔야 더 예쁘게 돼요. 이 상태에서 감아서 쭉 빼뜨기 하고, 그냥 잡은 상태에서 사슬 하나, 둘, 세개 하고, 우선은 다음번 패턴을 일단 하세요. 그래야지 피코가 더잘 보이죠. 사슬뜨기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, 두코 늘리기. 여기까지 해놔야 피코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되죠. 이게 피코문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. 피코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처음에 사슬 3개 하세요. 3개 하고, 그 다음에 요세 번째를 손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잡고 계세요. 요 상태에서 피코 만들 건데 사슬을 3개만 하셔도 되고요. 4개 하셔도 돼요. 3개 혹은 뭐 4개, 저 한번 4개 한번 해볼게요.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잡았었던 데 있었죠? 아래에서 세 번째 그 사슬코에 코바늘 넣어서, 저 여기 두 가닥 찔러서, 두 가닥 들어가게 찔렀어요. 한 가닥만 찌르지 마시고, 그리고 이제 사슬 네개한 거를 이렇게 손으로, 왼손으로 잘 잡아준 상태에서 빼뜨기 하세요. 이렇게. 그럼 요거 이제 뾰족한 거 하나 나타났죠? 예, 세개 하셔도 되고, 네개 하셔도 되니까, 제가 한번 이번에는 세 개만 해볼게요. 하나 빼서, 세 번째 사슬코에 코바늘 찔러서, 요거 사슬 세 개를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. 왼손으로. 그리고 감아서 쭉 빼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어서 다시 사슬 세 개. 예, 세 개. 하고, 제가 이제 패턴 끝났는데, 왼쪽 거 한번 조금 떠봐서 피코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그냥 하나 뜨고,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서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. 그래서 총세 개. 여기까지 하고서, 이렇게. 세 개만 해도 한개더 예쁜 것 같아요. 네개 하면 너무 좀 뾰족해질 것 같은데, 이렇게. 그래서 오른쪽에 사슬 세 개, 왼쪽에도 사슬 세 개고, 가운데도 사슬 세 개예요. 피코. 그래서 피코로 이제 빼뜨기 할 때는, 이 오른쪽에서 사슬 왜 하나, 둘, 세개 있었죠? 세 번째에다가 코바늘 찔러서 빼뜨기. 예. 피코 할 때는 빼뜨기로 하시면 되세요. 예, 이렇게. 예. 하고, 이제 한 패턴 끝났어요.